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더입니다. 리아리더의 무갱 캐릭터 대전. 자 이번에 대전을 펼칠 캐릭터는요 바로 갓건담과 드래곤클로우 대 가츠입니다. 자 규칙은 5판 3선승제고요 3번 먼저 이긴 쪽이 최종 승리하는 걸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들 대 인간이지만 굉장히 사기적인 인간 들어가도록 하죠. 자 첫번째 상대, 아니 첫번째래다 첫번째 라운드 가도록 합시다. 자, 둘 다 갓건담과 드래곤클로우 둘 다 AI가 좋거든요. 이 둘이 함께라면은 이제 가츠를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샌드위치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죠, 샌드위치 들어가야죠. 자 드래곤클로우가 공중에서 그냥 계속 치고만 있네요. 자 가츠 시르키를 불러내서 거대한 화염구를 쏩니다. 자 큐넘포 설마 얼. 자 안타깝게도 개피 상태에서 역전당하고 말았네요. 아 자 남부 공격 펼쳐내는 가츠. 일단 2대1에서 가장 유리한 싸움은 이제 샌드위치거든요. 자 그렇죠, 이렇게 둘러싸서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다 막아내고 있네요. 자 잡기 들어가고요. 자 해골기사로 지금 드래곤클로우만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아 정령 가츠를 이기는 거 불가능한 것인가. 자 콤보 들어가는 갓건담. 네, 가스넥스 다섯번째 두번 더 들어가고요. 나 세번 와 네번 다섯번 오. 자 실케 소환하고요. 아 근데 체력이 없네. 아 또 개피 상태에서 역전당했네. 아 자 이렇게 첫번째 대결은 가츠가 승리했습니다. 아 안타깝다 진짜. 아깝다 진짜. 자 다음 대결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두번째 대결. 자 일단 빠르게 가츠의 뒤쪽으로 한 명이 가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샌드위치 해줘야죠. 그렇죠. 자 대공기로 콤보 먹어주고요. 뭐야 저거. 자 해골기사. 아 해골기사 와 대부지마. 와 자 드래곤클로우, 드래곤클로우가 어떻게든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자 콤보 들어갑니다. 자 오 역전. 야 역전했네 드디어. 와 자 갓건담과 드래곤클로우의 드디어 첫 번째 승리. 와 야 쟤네 둘이 겨우 가츠 한 명을 이길 정도면은 와 진짜 세다 가츠. 자 해골기사의 공격으로 갓건담 다시 한 번 더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 콤보 공격. 야 콤보 공격 쩐다. 자 공중에서 공중 콤보 들어가는 오 야 개피입니다 가츠. 자 불세신 조드 소환하고요 가츠. 자 갓건담 아 결국 체력이 다 달았네요. 자 드래곤클로우도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이거 콤보 들어가면서 와 그렇지. 아, 야 드래곤클로우를 서브로 두니까 좀 더 원활한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갓건담과 드래곤클로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자, 다음 대결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세 번째 대결. 자, 샌드위치 해줘야 됩니다. 자, 공중에서 야, 갓건담 뭐하고 있나요, 근데? 아, 바둑터치인가요? 자 구석탱이에 몰아서 서로 공중콤보 날리고 있는 갓건담과 드래곤클로우. 야 얘네도 케미 은근 좋아. 나루토 사스케보다는 못하지만 얘네도 은근 케미 좋아. 자 해골기사 공격. 아 자 둘러쐈습니다. 아 근데 바로 구르기로 빠져나오는 가츠. 자 남궁 공격 들어가는 가츠. 아 자 둘러 체력 없습니다. 갓건담을 구해드리고 필살기 들어가는. 자 그렇죠 이렇게 구스탱이에 몰아가지고 샌드위치로 다구리를 내줘야 그래야 가치가 쓰러지죠. 야 자 가츠 남모 공격 들어갑니다.
자, 드래곤 클로우 각권단만 쳐봤으려고 지 혼자 필살기로 빠져나왔네요. 졸렬한 녀석. 다시 한 번 더 남모 공개 긁쳐내는 다츠. 각권담은 이번에도 할 일, 뭐, 하는 거 없이 그냥 죽네요. 자, 각권담 후보 들어가야 되는데, 뭐하니? 자, 드래곤 클로우가 저렇게 때리고 있으면 그 뒤로 추가타 먹여줘야죠. 그렇지, 저렇게. 그렇지, 그렇죠, 저렇게. 다 슬래시! 하면서 공중 컴보 에어리얼 체이스하고, 실패! 자, 불사진 조드, 아. 야, 설마. 야, 설마 저걸 지는 거 아니겠지? 설마. 야, 잠깐만, 야, 야! 와, 세상에, 저걸 지네? 와, 같이 진짜 실패였는데, 와. 저걸 지네, 어떻게, 와. 야, 역시 같이 진짜 만만치 않아요? 자, 드래곤 클로우 필살기 시전해보지만 안 되네요. 자, 화염구. 들어갑니다. 아, 각권담이 뭐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드래곤 클로우가 사실상 다 하는 것 같아. 와, 세상에. 세상에. 자, 이렇게 가츠가 2승 거둬가게 되었습니다. 와, 근데 그걸 실패해서 이겨내냐. 자, 다음 대결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네 번째 대결.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자, 가츠 지금 바삐 이상 받았습니다. 자, 필살기 들어가는데 데미지가 없었네요. 자, 캐너포 들어가면서, 아, 둘 다 지금 체력이 비슷비슷합니다. 자, 둘러싸야 돼요. 구석탱이에 뭐라든 몰던가. 자, 각권다 뭐하고 있나요, 지금? 드래곤 클로우가 다 하고 있어가지고, 아, 어퍼컷으로 킬끌 치네요, 어제. 아. 자, 시작하자마자 불사진 조드 소환하는 가츠. 자, 캐논포. 자, 각권다 계속 막아내고요. 하지만, 아, 지금 둘 다 체력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드래곤 클로우는 벌써 사망했고요. 이제 캐논포로 마무리 하나 싶었지만, 안 맞았네요. 자, 각권다 어떻게든 기회를 노려서 가츠를 콤보를 성공시켜야 돼요. 아, 근데 찌르기로 마무리. 아, 이거 지면 안 되는데. 야, 로봇들이. 야, 자, 필살기 들어가지만 이번에도 실패네요. 자, 남모 공격 들어가네, 가츠. 아, 저거 정통으로 맞으면 저렇게 많이 되거든요, 체력이. 자, 콤보 들어갑니다. 자, 구슬탱이에 들어갔지만, 아, 지금 안 구해주고 뭐 하는 건가요, 지금. 자, 공중 콤보 들어갈라 싶었지만은 끊기고 마네요. 와, 가츠, 와, 사기다, 진짜. 자, 가꾼 다음 결국 폭발했고요. 자, 이렇게 가면은 안 되는데. 자, 와, 자, 필살기 들어갑니다. 자, 이거면 역전. 아, 잠깐만, 체력 없어, 체력 없어. 이거 한 대만 맞으면 끝나요. 이건 또 설마 이걸 또 드래곤 클로우가. 야, 실패 상태로 또 한 번 이겼네. 와, 자, 이렇게 각권담 드래곤 클로우 콤비가 다시 한 번 더 2승을 차지하게 되면서 2대2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야, 치열하다, 치열해. 자, 마지막 대결, 다섯 번째 대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대결. 과연 각권담과 드래곤 클로우는 가츠에게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자, 와, 좀 두근두근하네요. 자, 샌드위치 했습니다. 샌드위치 했습니다. 아, 하지만 대공기로 바로 빠져나가는 가츠. 아, 리치도 그렇고 데미지도 그렇고, 그 솔직히 리치가 그냥 다 사기야, 가츠는. 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샌드위치 했는데, 방금 샌드위치 각이었는데 그걸 틈을 못 찾고
아, 캐던포로 마무리한다면 드래곤클로 이제 남은 거 가꾼 다음만 처리하면 되겠네요, 가츠. 자, 가꾼 다음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 많아요. 자, 남부 공격 들어가는 가츠. 어? 자, 빈틈을 찾아내서 필살기를 적용시키는. 그렇죠! 그렇죠! 저렇게! 오! 그렇죠! 콤보 들어가줘야죠! 야, 해골기사 피해야 되는데. 아, 가꾼다 체력이 없습니다. 당하면 안 돼요. 자, 드래곤클로가 와서 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샌드위치 다시 한 번 더 해서 콤보 적중시키면서. 야, 이거 진짜 치열하다. 명승부다, 명승부. 와. 자, 다시 한번 더 틈을 찾아내서 다시 한번 더 콤보 들어가주는. 와, 바비 이상 달았어. 자, 보름달배기로. 오, 자, 실키를 소환해서 화염구 소환합니다. 자, 가꾼다는 어떻게 좀 활약 좀 해야 되는데, 기력을 채워야 되는데 드래곤클로우 필살기 다 써버리니까. 잠깐만. 오야, 이겼습니다. 드디어 가츠를, 가꾼다과 드래곤클로우 이 둘이서 드디어 그 흉악한 가츠를 이겨내었습니다. 이렇게 가꿔담과 드래곤클로우의 최종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야, 아, 진짜. 와, 드디어 가츠를 이기네. 야, 야, 근데 웃긴 게 드래곤클로우랑 가꿔담이 둘이 겨우 있어야 가츠를 이긴다는 거. 가츠가 둘이면은 또 혹시 몰라요. 자, 어쨌든 이번 캐릭터 대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명승부였다. 자, 이거 이 소재를 댓글로 달아주신 이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잊지 말아주세요.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누를지 말지는 여러분의 자유지만요. 빠이옹.